하세요? 밭에. 밭에 뭐 하시려고? 씨발 그마 곡식을 갈아놓으면 씨발 갖고 와 먹을 거 아니나. 그러니까 두루두루 내가 씨발 뭐 힘든다. 이 뭐냐 이게? 생각을 해봐라 씨발. 내가 욕을 하게 생겼냐 안 생겼냐? 그래 안 그래 인? 말만 씨발 그렇지야지. 이런 것도 이렇게 뜯어먹 뽑아가지고 이렇게 놔야지. 어? 우에만 땔깡땔깡 잘라가지고 지랄 병들하고. 어머니 날씨가 너무 안 좋은데 들어가시죠? 날씨가 안 좋은 거하고 일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냐? 야, 밥, 드신 밥, 찬밥 가리면은 먹을 게 들어가? 집에 있는 날은 이런 걸 걷어서 해야지. 전부 떡잎이 져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무당짓을 하든, 어? 농사를 짓든, 다 가까야 되는 거야, 가까야. 노력을 안 하면 안 돼. 노력 안 하면 먹을 게 작은 거야. 이거 봐봐라, 참외 열린 거 봐라. 얼마나 이쁘노. 응? 지금 키우는 게 뭐뭐 키우시는 거예요? 지금 고추 키웠다가 고추 이제 다 됐고 고추가 있잖아. 비가 너무 와가지고 고추가 이렇게 다 죽었어. 이거 봐. 비가 너무 와가지고. 그래서 여기다가 고추 심었고 상추 심어서 상추 다 먹었고 이제 가을 거 심어. 이제 가을 거. 배추하고 알타리 무하고 파하고 가을 상추 싹 심어가지고 8월 말일경에 심으면 이제 가을에 따먹어 상추를. 그러면 그것도 또 재산이 되는 거야. 아니 근데 내가 저번에 먹어보니까 맛이 다 없던데. 뭐라고? 콱 찔러 빨리 만 씨발 마. 개똥이나 니들이 뭘 아냐? 야 요즘 애들이 있으면 내 햄이나 처먹고 내 소세지나 처먹고 배가 이미 용성봉이 돼가지고 걸어댕기는 것도 전부 다 시부적 시부적 하고 여서 저 가는데 다세가 걸리고 저서 요 오는데 열흘이 걸리고 그러지. 콱 찔러 빨리 만 씨발 마. 야, 이 씨부라 인간들아! 야! 들어도 못 들은 척 하는 거 봐라, 저것들. 나 봐라, 나 년아, 씨바가 이거. 자, 호박밭에 호박, 넝쿨이 씨바 잘라내려면 똑바로 잘라내든지. 웃기. 이끼만 마냐, 씨가 씨끈 재나가라, 참. 이거 하기 싫은 일을 하려면 처삼처 벌초하듯이 한다는 소리야, 바로. 니들 밥 먹었으면 밥값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씨발. 감독인지 지랄인지. 과일을 각 찔러볼라, 마, 씨발. 님, 씨발인데. 에휴, 씨발. 야. 야. 새끼들아, 엄마가 이러고 살아, 알아? 곧 안 하면 밭에서 일해야 되고, 밭에서 일 안 하면 정원에 풀 뽑아야 되고, 꽃나무 가까이 되고, 너들은 개똥이나 이미 똥구형에 해가 뜨도록 자빠져 자고, 일어나갖고 배고프면 라면 하나 끓여 처먹고, 하는 짓이 콱 찔러 빨리만, 씨발 마. 꽃이, 꽃도 이렇게 다 된 걸 잘라줘야 그 다음에 또 다른 대공이 나와. 이게 무슨 꽃이에요? 이거 백일홍. 꽃밭을 가꾸면서 스스로 이제 얘들하고 얘기하고 그지? 이렇게 얼마나 이쁘냐 이거 봐라. 예, 나도 요런 시절이 있었어. 요런 시절이. 너무 이쁘잖아. 너무 잘 크고 잘 살고. 이거 봐봐라. 요런 게 이거 얼마나 이쁘냐. 요런 게 이거 봐봐라. 근데 내가 중요한 건 내가 이름을 몰라. 그러니까 그냥 통틀어서 야생아.
모르니까 통털어서 야생아. 이 백일홍은 확실하게 안다, 백일홍. 요거는 백일홍은. 옛날에, 네, 웃겨서 이렇게 옛날에 보라색 꽃을 쫙 심어가지고 바닥에 쫙 핀 게 있어. 우리 제자가 나보고 그 꽃이, 엄마 저 꽃이 너무 이쁘대. 저 꽃, 엄마 이름 알아요? 이래서 내가 안 되지. 다대기 꽃이랬어. 땅에 따닥따닥 붙었다고. 따대기 꽃이랬는데 야가 오들 가는데 그 꽃이 또 있었는 거야. 와, 나 저 꽃 따대기 꽃 되게 이쁘지 이러니까 그게 무슨 다대기 꽃이에요? 하면서 그 꽃 이름을 가르쳐 준 거야. 나한테 와서 엄마를 알지도 못하고 제자 개망신 시켰다고 말하더라. 그러고부터는 꽃 이름 안 지워. 왜? 모르니까. 따득이 꽃이라고 해놓고 한번 개망신을 당했다 하길래 나는 개망신을 당하는 건 괜찮은데 제자들이 당하면 안 되잖아. 제자가 당하는 건 아니지. 그래서 절대 꽃 이름을 안 지워. 모르니까. 요거는 알아, 요거. 여기 뭔지 알아? 이거? 난 이걸 국화라 그러는데 국화가 아니라 그러대. 뭐라 하던데. 아, 또 까먹었네. 18세 군문서는 안 까먹는데 이런 건 잘 까먹어. 그냥 모르면 모르신다고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자꾸 아는 척 해갖고 제가 그렇게 만드신. 님이 씨발 그만 모르면. 우리가 다 따듬어 놓고 내가 이제 신받으러 갈 거야. 고춘자도 신을 한 번씩 받아. 좀 있어 봐봐. 내가 좋은 거 보여줄게. 아하, 천지신명이다. 에하, 칠성님 오셨다. 옥황은 상가야. 에하, 산신님 오셨다. 북한산신령이야, 인년들아. 전년들이 깨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들고 이렇게 자꾸 기도를 하면 엄청 잘 올 건데 내가 절대 안 가르쳐주지. 이거 자꾸 하는 거를. 에하, 칠성님 오셨다. 야, 이거는 있잖아. 감독 니를 닮아가지고 이게 지조 없이 커, 이거. 지조 없이. 지조 없이 올라가는 거야. 여도 이게 풀이 또 이래 내려와가, 이렇게. 엄마, 이거 봐라. 이거 대나무 나는 거 봐라. 이거 봐봐라. 이렇게 악주권에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살잖아. 봐라. 그치? 이런 걸 보면서 사람이 사는 맛이 나는 거야. 얘네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넘어졌으면 세워도 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은 사는 게 그런 거야. 좋지. 바람이 한들한들, 대나무가 산들산들하고 얼마나 좋냐. 좋았어. 정원은 나중에 또 따듬을게요. 고춘자는 시간 있을 때마다 따듬어요. 야, 이 제자년들아. 야, 이 제자놈들아. 엄마같이 열심히 살아라, 알았어? 호랑말 것 같은 년놈들아. 어머니. 아, 깜짝이야, 씨. 아, 놀래라, 씨. 이 좀 미쳤나. 정신 미쳐나, 이게. 일하는데 왜 놀래 크고 지랄이야. 왜 또? 아니, 지금 뭐 하시나 싶어갖고 염탐하러 나왔어요. 장독대 닦지, 장독대. 아니, 근데 어머니 머리에는 뭐예요? 장독 부인한테 잘 보이려고 수건 썼다며. 옛날 할머니들 다 수건 쓰고 이랬지. 왜냐하면 이 수건을 쓰는 의미는 혹시라도 이렇게 닦다가
된장, 고추장, 간장 같은데 머리카락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수건을 꼭 쓰고 이러랬지. 아, 땀 나서 쓰는 게 아니셨어요? 그럼? 어? 땀 나서 쓰시는 게 아니었어요? 땀 나는 건 수건 쓰면 땀이 더 나지 않냐? 이 호랑발 코야. 이거 봐봐라, 내 폼 봐라, 이거 봐라. 예! 얼마나 이게 내가 지금 만장에 준비를 갖고 왔는지 아냐? 어? 이거 닦고, 이거 닦은 다음에 또 여기다가 호수로 씻어내야 돼. 그래야 깨끗하지. 일부러 닦아놓고. 알았나? 네가 뭐 개뿔이나 아나? 이 나무 밑이 내려오니까 야, 새가야. 새가 똥을 싸가지고. 이 까치놈도 이 장독을 아는 거지. 옛날부터 어느 가정이고 장독대가 반들반들하게 빛이 나야 집이 되는 거야, 가정이 되는 거야. 장독대가 깨끗하면 그 가정에 자손들이 잘 된다잖아. 그 왜 옛날에 왜 그거 있지? 할머니들이 장독대에 물 떠놓고 비는 거. 명달라 복달라 장독대 물 떠놓고 빌고 부뚜막에 물 떠놓고 빌고 이랬잖아. 요 장독대는 일명 칠성 허공 하늘 보고 비는, 그리고 부뚜막에는 조항각시 성주판가 조항이 있는 거야, 조항. 그래서 일명 말하자 번째 이게 왜 장독대가 중요하냐면은 1년 농사를 여기다 다 담아놓잖아. 고추장, 된장, 간장, 뭐 막장 이런 게 이제 한 번, 1년에 한 번씩 담으면 1년 동안 재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장독대가 중요한 거랍니다. 중요하고 진짜 신명 자체도 중요한 신이야.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알았나? 예. 그러니까 좀 나가둘래? 이 호랑말 코야. 감독이고 지랄이고. 어? 에휴, 젊은 것들이, 에휴. 아휴, 여보라, 내가 이 닦아도 한 년도 내다보는 년이 없다. 한 년도 내다보는 년이 없어. 모른 척하고 전년들이 모른 척하고 있는 거야. 지금 모른 척하고 아주 못 들은 척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다 해놓고 나면 뭐라 하는 줄 아냐? 엄마 어디 갔다 왔어요 이 지랄에? 서구라. 아이고 씨발, 에이 또 호랑벌 같은 년들아. 어디 갔다 오긴 어디 갔다 와 씨발. 사우디아라비아 갔다 왔다 씨발. 예이 젊은 년들 아주 호랑벌 같은 년들 아주 그냥. 아, 이거 싹 닦아놓이. 김 감독 얼굴 씻어난 거 같이 하얗네. 아이고 이뻐라. 근데 엄마 이렇게 항상 보면은 약간 안악내 같은 느낌. 안악이지. 신을 신었을 때만 무당이지. 신을 신고 그냥 살림할 때는 한 가정의 부인이고 한 가정의 애들 엄마고 한 가정의 그저 여인일 뿐이지. 그럼 뭐 이런 거 청소할 때도 무당이가. 칵쳐버려. 지랄병하고 언제든. 니가 뭐 개뿔이나 아나? 이럴 때 이거 다 어른들한테 이래 보고 배워서 하는 거요. 그게 어디 가냐? 그 뿌리가 어디 가냐? 그대로지. 닦으면 끝나잖아. 여 봐봐라. 이 시루 봐봐라. 이게 시루가 이게 몇백 년 된 시루들이다. 시루 저 요거는 이건 뭔지 아냐? 니또 아씨 뭐 일하는 데 와가지고 꼭 해방을 놓고 가고 지금 지랄병하고 앉았어. 요거는 옛날에 물려다 먹는 물동이. 여기 물동이야, 물동이. 이래 해가지고 물리고. 오, 위험해요. 우리 아주 물리고 가는 거야. 물리고 가는 거고. 어머니 약간 물동이. 지금 긴장하셨죠, 이거 올릴 때? 아니다. 지랄병 아저씨. 요거는 뭔지 아냐, 이거? 이게 뭐겠어?
이건 뭐예요, 어머니? 이거는 두부 할 때도 필요하고, 두부. 또 콩나물 가꿀 때도 필요하고. 콩나물 할 때는 그대로 놓고, 요런 시루를 이제 올려놓고, 여기다 콩을 넣어놓고, 촤악 물을 주면 콩나물이. 긴감다 이러면서 막 튀어나오는 거지. 알았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 네가 뭘 아나? 가르쳐주면 뭐 시큰방이지 먹지. 그래 안 그래? 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야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귀중한 거 다 있지? 예. 네. 근데 어머니 아까 근데 기다렸다는 듯이 약간 자랑하시는 거 같아. 그럼! 이거는 이제 매년 1년에 한 번씩 재진일 때 여기다가 이제 파시루로 쌀 한 캐 깔고 팥 한 캐 깔고 쌀 한 캐 깔고 팥꽃물 깔고 그래가지고 시루 이빨 째가지고 이제 재진이는 거야. 시루 이걸 보고 일명 오지시루. 지금 뭐 이런 거 있긴 있어도 이렇게 좋은 거 없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신도분이 나 아프지 말라고 요 꿀을 보낸 거를 다 먹고 요 꿀단지를 거다 내려놨다. 그래 나는 뭐 이것도 장식이 된다 이거. 그죠? 그지? 네 어머니 뭐 장독대에 대한 뭐 얘기는 같은 건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장독 귀신이 무섭다. 장독 귀신? 그래. 이 장독 부위는 이 장독이 틀어지면 그 장이 단지 하나도 없어. 다 밖으로 나가고. 이 장독 부인이 화가 나면은 그 집안에 우환이 삐지를 않아. 그래서 사람이 죽어 나가든가 아니면 뭐 환자가 많이 생긴다든가. 옛날에는 이 장독이 되게 무서워. 그래서 장독신이 무서워. 그러니까 화장실신, 장독신, 조항신 무서운 거야. 이 장독은 무조건 깨끗하게 잘 가다야 돼. 잘 다루고 잘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고춘자가 일 없는 날은 장독도 닦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어? 뭐 불만 있어? 불만 없어? 없으면 나 일주일에 좀 나가줄래? 내 일해야 돼. 저 큰 거 닦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똥물이 질질 올라올 정도로 나는 가글로 매달려 닦아야 되고 바로 서서 닦아야 되고 그래야죠. 단지가 저렇게 커서. 니는 재밌겠지만 나는 이미 시발 똥창자가 열다발이 빠진다. 알았지? 야 이 호랑말 코야 감독이고 지랄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셨죠? 고춘자가 무당할 때는 무당하고 또 집에 일할 때는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이 장독은 좀 너무 시국이 이렇게 험악하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구독자 여러분들 이 단지 안에마다 내가 복을 좀 담아놨다가 서비스로 한 번 나르씩 넘기게. 알았죠? 그러니까 구독도 많이 해주고 좋아요도 많이 해주고 알람도 많이 해주고 복도 많이 받아가고 힘이 쏟는다 이렇게. 알았죠? 이제 그렇게 아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저도 이제 일해야 되니까 다음에 뵐게요. 야 김감독 너도 이제 가. 나 일해야 돼. 가 이제 고만 괴롭히고. 단지 깨기만 하면 너는 죽을 줄 알아. 씨발 단지만 깨면 넌 조상이 씻고 죽을 줄 아는데 씨발 인간. 야! 감독 씨발놈 인간아 씨발 찍지만 받고 도와주든지 아니면 가든지 하라고. 일해야 되니까 내 해방을 놓고 지랄병하고 앉았어. 가라! 안 거들어 줄라 뭐. 야! 어이! 어! 가! 어머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산책하러. 에? 산책하러. 지금 맛있게. 안녕하세요. 지금 끌려가시는데요? 그래. 야! 끌려가요. 끌려가. 이 누룩꾸리 한 애가 기운이 엄청 세. 일로 가. 일로
이리와, 이리와. 야, 감독, 이게 뭔지 아나? 이게 무슨 개인지 아나? 어떤? 야, 개 이름 아나, 이거? 몰라, 몰라요. 이거는, 개보리. 원은, 씨. 욕이잖아. 어? 그 욕이잖아. 아닌데, 개 이름이 씨. 라던데. 나는 몰라. 아유, 자, 이거 산책이고 나발이고 이거 내가 도로 끌려가고. 야, 가 천천히 가. 아니,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이씨. 내가, 야! 이것 좀 채워줘라, 이씨. 이거 채워드려요? 채워야 돼. 아니, 나 이래가지고 하면 된다. 가자! 이래갖고. 가만 있어. 어. 됐어. 차차. 야! 여기 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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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가! 이리 와자. 가! 가자, 가자. 어머니, 근데요. 어. 원래 무당 선생님들은 강아지 같은 거 키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집에서 방에서 안 키워, 밖에서 키워. 아, 그래요? 그래요. 그 우리는 또 그러고 내가 몸이 약하잖아. 또 어떤 무서운 일이 당할 때는 아들이 지켜줘. 그러니까 키워야 돼. 여기 강아지들 못 지킬 것 같은데? 왜? 아니 너무 조그만하죠. 야들이? 네. 엄청 강해. 우리 자 있잖아 야야. 야는 딱 노루 뛰듯이 뛰어. 얼마나 빠른지 알아? 야. 야. 이리와. 일로가, 일로가. 이리와라! 가. 자. 이리와, 보리야.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집에 가자. 아니, 어머니, 어디 가신다고요? 집에. 아, 뭘 집을 벌써 가요? 못하겠어. 내가 야들한테 쳐. 내가 무당짓은 할 수 있는데, 계산책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일로가, 일로가. 이리와라! 산책도 아무나 못하겠네. 산책 니들을 제대로 못 시켜준 대신 엄마가 풀어줄게. 뛰고 놀아. 이리봐. 자, 뛰어놀아. 아하. 산책해라. 뛰어놀아. 보리야, 복순이하고 일로 와봐. 자, 보리야. 슈! 갖고 와. 갖고 와, 일로. 옥순아. 자. 어디서 왔네, 씨. 옥순아,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야야. 얼른, 얼른, 얼른. 아야야야야야야야야. 어머니, 지금 뭐 하신 거예요? 내, 야, 야, 내가 쓰러지면 와. 봐봐. 이따 진짜 거짓말 아니야. 봐봐. 복순아. 자. 자. 복순아. 아야야야야야야. 복순아. 야! 내, 야, 야, 내가 쓰러지면 와. 봐봐. 이따 진짜 거짓말 아니야. 복순아. 가져와, 일로. 아이, 개새끼하고도 못 놀겠다. 이제 나이가 세니까 개새끼하고도 못 논다. 아이, 힘들어라. 에이. 복순이, 보리하고 복순이하고 집에 들어가자. 가자, 집에 가자. 이리 와, 이리 와. 할머니가 밥 줄게. 이리 와. 사람보다나 얼마나 요즘에는 개새끼가 사람보다 대우받는지 알아?
간식도 줘야 되고 사료도 있잖아. 싼 거 사주니까 안 처먹어. 비싼 걸 먹어, 비싼 거를. 입이 얼마나 고급인지 몰라. 그러니까 사람보다 낫지 뭐여. 대우가 개팔자 상팔자야. 감독 팔자보다 나. 니는 그거 들러 미고 오시면 땀이 씨면 콩죽같이 쏟아지지. 나는 땀 한 방울이 안 나잖아. 봐라, 어머니가 산책을 들 가셔서 그래요. 어? 어머니가 산책을 야, 들... 야, 이걸 한 번 쳐버려 마시. 니 니가 다 먹었으니까 바로 그쪽에 그 탐 내지 말고. 니가 다 먹었잖아. 그럼 버릴 거야, 버릴 거. 복순아. 알았지? 놀아, 재밌게. 근데 어머니 강아지를 이렇게 풀어놓고 키우시는 거예요? 좀 자유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유. 요즘에는 애완견들을 집안에서 다 키우잖아. 그러니까 그 거실 뭐라 고개만 뱅뱅뱅뱅 돌잖아. 얘들 둘이는 선택받은 아이들이지. 이 뒤뜰에서 지 맘대로 뛰고 노니까. 여기 딱 공간을 내가 만들어줬으니까. 지들도 지네 고기 먹고 싶으면 지들 두 마리가 여기서 바베큐도 할 거 아이가. 지네 둘이서. 지 새끼 잡아가지고 바베큐 할 거 아이가. 지 새끼 잡아가 바베큐 할 거 아이가. 쟤네들은 여기서 맘대로 뛰어 노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거지. 개똥도 있네, 개똥. 어머니, 개똥을 왜 산 쪽으로 버려요? 저 쓰레기통에. 산 걸음 되지. 에? 산에 버리면 산에 걸음이 되지. 지금도 그 시골 같은 데 가면 인분 냄새 많이 나잖아. 그 다 걸음이야. 내가 일부러 댕기면서 걸음은 못 줄망정. 야들이 배설한 배설물이라도 주면 걸음이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네가 뭐 개뿔이나 아나? 이미 씨발 카메라만 믿고 되겠지. 개뿔도 네가 뭘 알아? 이놈 다 소나무에 걸음이 되는 거야. 또 이걸 한 번 쳐버려 마시. 어머니 다음에는 산책 꼭 제대로 가실 거죠? 니는 꼭 사겨설 걸더라 니. 야 이 새끼야, 니는 젊은 놈이고 나는 18 내일 모레면 80, 70이다 70. 이 호랑말코 같은 놈아, 그까지 갔다 오는 것도 대견하지 뭐 지랄이야. 카메라만 들면 사람을 지랄하고 못 살게 하면 부해를 나게 만들고 또 씨발 각질러 볼라마 18마. 안악내 스타일이신데요? 그럼 안악내지 내가 씨발 뭐 사나나? 맞아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데요 지금? 하단씨 하장한다며. 시집을 가려면 하장을 이쁘게 해야지 신랑한테 이쁘게 보일 거 아닌가비. 하단도 마찬가지야. 어? 갖고 와야지 뭐 이쁘지. 안 갖고 오면 이쁘냐? 뭐 씨발 안한데들이 이미 씨발 꽃이 피면 꽃만 이쁘다고 하지 말고 갖고 올 줄 알아. 갖고 올 줄. 감독이 그 나발이고 니들 씨발 마 카메라는 들이대지 말고 씨 이런 것 좀 집에 와서 따둔거 해라. 아니 좀 바빠서 못할 것 같습니다. 지랄병하고 대체 너는 씨발 상추만 먹어봐라. 죽는 줄 알아 씨. 아주냐 육신이 고달프면 먹을 게 많고 육신이 편하면 먹을 게 없는 거요. 알았어? 네. 요요요요 저 올라오는 거 봐라요. 얼마나 올라왔어요? 이거 봐봐라 이거 얼마나 그거 아니. 아 이렇게 봄이 되니까 다 올라오잖아 이거 봐라. 이게 올라오는 거 맞아요, 어머니? 뭐 올라오는 거지? 집에 내려가는 거냐? 아니 너무 작아갖고. 어? 너무 작아서요. 또 이제 올라오는데 그러면. 새싹이니까. 이게 새싹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뭔지 아냐? 김감독? 뭔데? 뭐냐면은 사람이 금방 아기가 금방 태어나면 얼마나 순수하고 이쁘니?
유매랑 유매랑 게 막 에에에 하고 나와봐라. 어, 너무 신기하고 이쁘지? 네. 그거 한 가지야. 그 한 가지로 식물도 이렇게 태어나는 거 보면은 나름 살라고 비비고 일어나잖아. 그거 똑같은 거야. 이 새싹이 이렇게 나올 때 인생도 이렇게 나왔다가 없어졌다가 또 살아나고 인생도 똑같은 거야. 다 올라오다. 아이고야 이쁘라. 어우 너무 이쁘게 올라온다 야. 어머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올라오냐. 아유, 저처럼 좀 이쁘죠. 어? 저처럼 이쁘죠. 야 니는 여기다 갖다 대지도 못해. 니하고 어떻게 이렇게 이쁜 새싹하고 들이대니 너는 맛이 갔거든. 이 어머니 언제 심으셨던 거예요? 이거? 작년에. 작년 여름에 심었는데 올해 이제 겨울을 나고선 다 죽었는 줄 알았더니 그 힘든 겨울을 이기고 야들이 나오는 거야 지금. 이 심으신 게 이름이 뭐예요 그럼? 내가 얘기했지. 난 꽃 이름은 모르는데 꽃을 이뻐한다고. 잡들 야생하다고 해. 야생아. 너 자꾸 씨 아픈 데를 찌를래. 카메라 안 꺼. 이걸 개망신 줄 일 있어. 이건 정말 죽은가 했는데. 그러니까. 살아나네요. 살아나지. 네. 근데 어머니 오늘 어떻게 맨날 혼자 하시다가 제자분이랑 같이 하시네요. 내가 가만 생각하니까 약이 올라가서 나오라 그랬어. 왜냐 꽃을 내 혼자 보는 게 아니잖아. 지들도 내 꽃 보고 이쁘다 이쁘다 하면서 씨 내 혼자 하려고 약이 사고 올라가지고 나오라 했다며. 들 보냐? 이놈이 너는 오늘 저녁에 꿈을 잘 꿀 거야. 왜냐면 얘네들이 네. 아유 고마워요. 선물 모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할 거야. 이거 이게 넘어갔어. 세워난 거예요? 이 돌도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엄마? 이거 친정에 가서 훔쳐왔어. 이게 강원도 용월 개천가의 돌이야. 아. 강가돌이야 강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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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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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요거는 이쁘게 생겼어요 엄마. 강의 돌이야 또. 강. 그치? 예. 돌이고 돌이고 꽃이고 나무고 본인들이 생각하고 보이는 거야. 어머니 근데 쉬시는 걸 못 봤어요 저는. 늙으면 주책이라잖아. 야 늙으면 늙으면 주책이라 안 하나?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안 살라 그러는 거야 며느리들이. 왠지 알아? 시어머니는 한 시도 안 쉬거든. 그래서 늙으면 주책이래 주책. 네 이렇게 하면 며느리들이 며느리가 속 시끄럽 거 아니야. 아우 씨발 좀 준보 잘라 했는데 잘난 듯 시엠이라는 게 네 뭐 허부적거리고 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냐. 그러든지 말든지 난 모른 척 하는 거야. 아는 척 하면 서로 싸움밖에 안 되고 자존심만 상하니까 난 아예 그러든지 말든지 모른 척이야. 안면 몰수 알았어? 일명 말하자면 내숭 18단인 거지. 그래도 어머니 쉬시고 싶을 때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유 죽으면 평생 쉴 거 아이가? 죽으면 평생 쉬잖아.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항상 즐겁게 그냥 이렇게 뭐 하면서 사는 게 즐거운 거예요. 크면서 친정에서 내 일을 해가지고 웬만한 일은 이루었지 않아. 그래서 괜찮아. 야, 니네는 이 씨발만 손바닥에 흙 안 들어가는 장갑 끼고 씨발 애미는 이미 목장갑을 끼워가지고 가시가 들어가가지고 씨발 떼끔떼끔하고 엄마 나 실장갑이에요.
죽은 거 이런 거 안 뽑아준대 근데? 왜? 뿌리채로 뽑아? 그래 이거 그 뽑고 있어 엄마 어? 오케이 힘 안 쓰려고 또 없이 안 죽었다가 안 뽑힌 거 아니야?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 신제자를 신받아주려고 대나무 심어놨다가 쌩 고생을 하고 앉았네 호강지 알아라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도 살아있는 대나무를 심받으니까 아! 이 마녀들아! 대답을 안 해 다 어디 가서 이 호랑벌컥 같은 것들아 일을 많이 시키니까 부해가 났나 이씨 대답 듯이 뻑대기가 차고 앉았네 아휴 오늘은 고춘자가 무당으로 나간 게 아니고 내가 노가다로 일당쟁이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대나무 왕성한 걸 보여드려야 되니까 저는 일터로 저는 충실히 나가야 되니까 다음에 뵐게요. 야킹 감독 이제 니도 가. 내일 해야 돼. 빨리 해지기 전에 빨리 해야 돼. 빨리 가. 자꾸 귀찮게 하지 말고 알아서 거들어 주지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가. 안녕히 계세요. 지금 음식 뭐 하시는 거예요? 보면 모르냐? 새우튀김 한다. 새끼들 먹이려고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니는 뭐 하는 거냐고. 스스로도 안 가? 네, 저는 안 갑니다. 왜? 어머니 식으려고요. 근데 어머니 맨날 이렇게 이다영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붙이세요, 저는? 그럼, 대한민국에 우리 고춘자네 집만큼 거부간에 이런 게 있을까? 많이 없을 거야. 이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게 탈까봐 지금 정신이 사나워. 집중해서 음식을 하고 있잖아요. 음식도 정성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는 거야. 뭐든지 정성이 들어가야지. 아, 어머니 밥 차리세요, 이거. 아, 작으다, 씨. 작으다, 저거. 노릇노릇 하게. 노릇하게 얼마나 잘 튀긴다 봐봐라 와 금방 튀기네 그 얇아갖고 금방 있잖아 그러고 이렇게 튀기면 맛있어 그래. 간이 어떤지 봐야 되는데 어? 간이 어떤지 한번 봐 맛있어요? 맛있어 간 간이 됐어. 간이 됐어? 네. 와. 역시, 최고. 먹어봐. 야. 나 감동하는 분이 봐라. 아유, 감사합니다. 맛이 없는데요, 어머니? 뭐라고?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씨. 도로 뱉어내, 그럼. 감독이 나발이가 시간 만족 좋지, 그래. 아빠 죽겠는데 지랄당하고 앉았네. 어?
야, 이 호랑말코야. 이제 구정 지나니까 이제 한 살 더 먹으니까 욕을 안 할라 했는데 네가 욕을 얻어먹을지도 몰라가며 하고 있어. 누구 씨가 뭐 술사로도 안 가고 막아 미치나 병아. 응. 아, 없어. 이렇게 원래는 옛날에는 동서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면서 신랑 흉도 보고 시어머니 흉도 보고 서로 이제 그러고 이랬는데 이제는 뭐 그런 세월이 없지. 우리 무당들은 최고 안 좋은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명절 때 다 시골 가고 부모 형제 만나러 가잖아. 우리 무당들은 그런 걸 못해. 법당이 있어서 다 같이 법당 지키느라고 그런 걸 못해. 그래서 무당들은 좀 안 됐지. 어머니도 나는 신 받고 났는 그 해부터는 그 다음 해부터는 명절 때 지금까지 명절 때 어디 가보지 못했지. 지금까지 신을 먼저 청구해야 되니까. 이제 어머니의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좀 서운해하시고 막 그런 거. 그렇죠. 서운하자 한 소장에는 이해를 못했지. 소장이 욕도 많이 먹었고 뭐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시집 식구들한테도 밉상 많이 받았지. 그래서 이런 여자들이 불쌍해. 분명 말하자면 마음대로 못하는 거지. 모르는 분들은 뭐 무당이 돼서 엉덩이 편한 것 같지만 그런 게 저런 게 많이 괴로움이 많다. 근데 그게 제자의 길이야.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그게 무당의 길이야. 다 그렇게 사실 거라고 생각해. 시청자분들 올 구정에서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무거운 명절 식구들끼리 알콩달콩 좋게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감독님 빠져라 이제는. 우리 바쁘니까 이제 그만하고 나 살아가 빨리 이제 다 타.